프로듀서의 입장으로 세상 살아야 돼. 메모로 정리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내 것으로 변형할까? 2차 가공을 한번 한 뒤에 투두. 반갑습니다. 예, 저는 순수 국내파로 영어의 고수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 졸업쯤에 처음 본 토익 시험에서 만점을 받게 돼서 저도 놀랐는데. 와, 만점, 와. 예, 그래서 토익 강사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어 강사는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고, 네. 많이 벌 때는 되게 많이 버는데, 비수기에는 또 놀고 있고, 이런 게 좀 싫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같은 계열의 YBM 시사영어사의 편집국. 오, 예. 네. 책을 만드는 곳이죠. 네. 거기에 입사 지원을 해서 바로 합격을 해서 경력을 이제 출판인으로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무려 저는 그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무려 10년이나 네. YBM 시사영어사 편집국 팀장으로 네. 혹은 뭐 차장으로 근무하게 되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안정적이고 되게 좋았는데 저는 지루한 거죠. 네. 삶이. 이게 뭔가 변화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영어책 시장에서 일반 자기개발서 출판사로 유명했던 당시에 위즈덤하우스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옮기게 된 것도 다 제가 스스로 자원한 건 아니고 스카우트 돼서 와. 갔는데 그 계기가 오늘 네. 말씀드릴 그 루틴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책 쓰기 루틴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좋았고 네. 그게 베셀이 되니까 그쪽 사장님이 먼저 스카우트를 하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여러 출판사, 자기개발 출판사, 위즈더마우스, 그리고 21세기 북스라고 하는 뭐 네. 마법 천자문 이런 것도 내는 곳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내 1, 2, 3, 탑에 해당하는 모든 출판사들을 두루두루 겪은 거죠. 지금 현재 출판사 대표이기도 하고 책 쓰기 코칭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와. 네. 그 이번 책이 이제 루틴에 대한 책인데 네. 왜 자기개발서 그 수많은 주제 중에서 루틴에 대한 책을 내시게 된 계기가 네. 있으신가요? 네. 제 자신이 이제 루틴의 실천자이기도 하고, 실제 이제 습관과 루틴의 차이를 이때 같이 설명드려도 네. 될 것 같은데, 습관은 이제 누구나 습관을 가지고 있죠. 네. 안 좋은 습관도 습관이니까. 네. 손톱을 뭐, 초조하면 손톱을 물어 뜯는다든지, 네. 다리를 뜬다든지, 네. 이런 것도 다 습관이잖아요. 습관은 안 좋은 거, 무의식적인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습관은 나쁜 습관이 강화되면 진짜 루저로 전락하는 네. 그런 거라면 루틴은 그거의 정반대 사이드, 아주 파지티브 사이드, 긍정성을 발휘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에 의해서 만든 습관이 아니고 네. 내가 의도적으로 이걸 내 습관화 시켜야겠다라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 몸에다가 버릇처럼 세팅시켜 놓은 네. 그런 거. 근데 거기에 플러스 네. 자동화되게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심었지만 무의식적으로 발현이 되게 만든 어떤 자동화된 행동의 세트. 이게 네. 이제 루틴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의미죠. 건설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습관. 네. 이래서 이제 루틴인데 네. 실제로 제가 그동안 책 시장을 28년 동안 업계에 있었지만 스스로도 베스트셀러 저자로 네. 나서게 된 게 다 이 루틴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새벽마다 뭐 오래 쓰는 것도 아니고 두 시간만 바짝 네. 글과목처럼 네. 자기 자신을 가두어서 네. 써버릇하는 거기서 이제 18권의 직접 쓴 책과 두 권의 해외 영어 책을 번역해서 총 20권을 냈는데 모두 20권 모두를 다 베스트셀러 올린 그 전적이 있게 된 근본 원인이 제가 그 책 쓰는 루틴이 있는 거예요. 네. 새벽마다. 그렇죠. 예. 아, 그럼 이거는 뭐 항상 이 새벽 시간에 글을 쓰신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어떤 책을 써야겠다 결심하시고 이제 그 시간에 내서 시간 쓰신 건가요? 네, 원래 그 후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시기에만 네. 하는 거죠. 저도 원래는 올빼미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늦게 자는 거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 왜 이렇게 재밌는 것들은 다 밤에 그쵸.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맛있는 것도 밤에 예, 예 맛있는 것도 봄에 네. 밤에 자꾸 이렇게 네. 식욕이 땡기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야식은 안 한 지 오래됐고 밤 9시 이후에는
엄격하게 야식을 제한하고 물만 먹거나 뭐 음료수만 먹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자는 것은 늦게 자꾸 자는데 이 시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써야겠다. 네. 이번에 이제 거의 해마다 한 권씩 매번 쓰니까 네. 그때마다 프로젝트 기간을 둬서 그때만큼은 엄격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씁니다. 네. 그럼 이 루틴을 작가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몸에 익고 좀 익혀야 되잖아요. 네. 며칠이 필요한 거예요? 이 루틴을 댓글을 만드는 게. 루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는 보통 100일이라고 합니다. 이 100일이 참 기억하기 쉬운 게 우리가 단군의 자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호랑이 대 곰이 싸웠죠. 서로 네. 경쟁을 했잖아요. 네. 일종의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네. 누가 오래 견디냐 네. 시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비유인데 네. 그 환단고기 뭐 이런 책을 보면 네. 이제 웅족 그러니까 곰을 굉장히 높이 치는 곰의 가치를 우둔하고 진득함의 가치를 높이 쳤던 웅족과 네. 아주 맹렬하고 용맹하지만 끈기는 없는 불같은 성향의 호랑이족, 호족이 네. 서로 경쟁을 한 것이다. 그런 이제 비유를 마치 곰굴 안에 곰과 호랑이가 들어가서 100일 동안 네. 여기서 이제 상징성이 100일이죠. 네. 이승환의 천일 동안도 있지만 네. 천일까지 천일은 3년이 넘으니까 그쵸. 그건 도저히 불가능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네. 그런 거지만 습관이 내 몸에 이제 무의식화될 정도의 세팅이 될 때는 보통 100일이라고 습관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 정도, 즉 석 달 조금 넘는 네. 그 기간 동안 계속 그걸 실천하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도 좀 체험적으로 해보시니까 100일 정도면 습관이 만들어지나요? 저는 그때 네. 좀 절실해가지고 네. 첫 책을 쓸 때 한 네. 달 만에 습관이 정착이 됐습니다. 네, 그게 이유가 있는데 네. 처음에 이제 결혼할 때 제가 결혼 자금이 필요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네. 그 결혼 자금이 좀 딸렸어요. 제가 그래서 급하게 책 계약금을 땡겨야겠다. 네. 해가지고 먼저 선언을 한 거죠. 네. 저 책 쓸 거고 저 토익 시험 만점 받은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는 시사영사 직원이었어요. 네네. 직원으로서는 책을 잘 못 쓰게 하거니와 쓴 사례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친한 이사님한테 졸라가지고 네. 저 결혼 자금이 필요한데 책 계약금으로 좀 땡겨 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허락을 받았어요. 와. 근데 미리 돈은 땡겨 받았는데 네. 책은 써야 되잖아요. 네. 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 강제성의 힘이 자동적으로 발휘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으면 습관을 정착시키는데 석 달이 걸린다면 네. 나중에 그건 안 건데 네. 그때 당시에는 급박하고 당장 내가 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막 강제로 매일 새벽에 막 일어나서 막 졸리는 부벼가면서 쓴 거죠. 네. 그래서 한 달 만에 무려 300페이지짜리 첫 영문법 책 정확히 말하면 나비효과 영문법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쓰게 됐는데 그게 영어 1등 바로 와. 나오자마자 1등 8주 연속 1등 막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00일 정도 걸리는데 네. 약간 강제적인 장치들이나 네. 뭐 상황들이 맞물리면은 그렇죠, 그거 좀 땡겨질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자기가 급박하면. 아, 저는 책에서 굉장히 그 재미있었던 표현이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의 BTS 루틴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그 유명한 아이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BTS인가? 네 맞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BTS를 어떻게 하면 좀 따가지고 네. 각각의 의미를 담은 루틴을 네. 제안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이 BTS 루틴은 뭘 의미하나요? 예, 원래는 이제 제가 이 공조 팀을 꾸렸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공조 팀을 만들어서 가장 이 루틴을 가지고 있는 저자의 후보들을 골라서 이렇게 일종의 어벤져스 팀처럼 꾸린 겁니다. 네. 뭐 바디 루틴에 강한 사람, 뭐 명상 루틴에 강한 전문가 이렇게 따로 팀을 꾸렸는데 꾸리고 보니 네. 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들 다 루틴 있으니까 우리 함께 연구를 해봅시다 라고 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함께 네. 일종의 스터디 그룹처럼 한 거죠.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어떤 루틴이 신체 루틴만 하는 사람도 없고 네. 뭐 영성을 갖추는 루틴만 하는 사람도 없었고 네. 그렇다고 뭐 자기 역량을 개발하는 루틴으로만 점철된 사람이 별로 없었고 네. 세계적인 유명인들을 포함해서 저희 공저자 자신들도 다 여러 가지 루틴 최소한 세 가지 루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니셜을 정리해보니까 바디, 몸, 신체를 가꾸는 루틴이 확실히 있었고요. 네. 그게 바로 바디 루틴이고, 그 다음에 자기 역량의 다들 전문가들이니까 그걸 이제 역량을 우리가 탤런트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인공지능 시대인데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만의 고유한 가치, 네. 이건 뭐냐? 라고 쳤을 때 영성이거든요. 영성, 마음 이런 거잖아요. 인공지능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냥 네. 데이터에 산출물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스피릿이라는 거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BST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 뒤집으면 BTS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BTS 우리 세계적인 아이돌, 네. K-POP 아이돌인 BTS랑 같이 가면 더 좋겠다. BTS 팬들도 많으니까 나중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할 때 뭡니까? 해시태그에 BTS라고 달아놓으면 네. 낚였다 하는 사람도 네. 있겠지만 BTS로 가구를 맞추면 좋겠다 해서 네. 정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성공한 사람들은 이 BTS 루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중 하나를 이제 뭔가 확실하게 갖고 네. 있는 건가요? 세 가지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스티브 잡스나 오프라 윈프리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한 가지만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몸과 마음의 구성체잖아요. 네. 보통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동적인 사이드도 있고 영적인 사이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두 가지 정도의 루틴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루틴을 짤 때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굉장히 바쁜 사람들 보면은 뭐 스케줄러 같은 거 진짜 뭐 빼곡하게 모두 일정이 차 있잖아요. 네. 그 루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많으면 많아서 좋은 건지 네. 아니면은 뭐 단순하게 그냥 있는 게 좋은 건지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복잡하면 원래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네. 유튜버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또 거창하면 뭔가를 상황에 맞춰서 유들이 있게 네. 유연성 있게 이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창함을 버리자, 복잡함도 버리자, 이게 저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바디 루틴을 내가 갖추고 싶다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BTS라고 하는 기본적인 3자 구조 이걸 가지는 게 우리가 안정적이고 완전한 인간에 가깝기 때문에 세 가지 영역을 다 같이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긴 한데 네. 이 습관의 루틴의 내용이 복잡하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바디 루틴을 나만의 바디 루틴을 만들겠다 네. 해가지고 막 팔굽혀펴기를 매일 50개씩 하겠다 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지속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습관 전문가는 매일 이 바디 루틴 하나 바디 루틴이 뭐냐면 그냥 팔굽혀펴기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요? 네. 하나 하고 끝. 그래서 오늘 목표 달성 이렇게 네.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 탤런트 루틴으로 독서를 자기가 목표로 가지고 있다면 네. 막 20페이지 보는 게 매일의 우리 목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 읽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명상 루틴을 한다 그러면 거창하게 막 한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눈 감고 뭐 명상 음악 틀고 가부좌 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업무와 업무 사이에 눈 감고 잠시 호흡 고르기를 한 5분 정도 하는 네. 이게 전부인 이렇게만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왜? 일단 자기 몸에 뭔가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을 해야 되는데 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단 쉬어야 되고 부담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고 거창하지 않은 그런 루틴을 목표로 삼는 게 좋겠다. 근데 그럼 이제 그렇게 팔굽혀펴기 한 개처럼 그리고 정말 짧고 작은 루틴이면 상관없는 거예요? 네네. 그게 나중에 이제 조그맣게라도 하면은 그게 습관이 돼서 네. 자기도 모르게 필 받을 때는 오히려 막 30개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강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갖추는 거죠. 네. 근데 30개를 애초에 기준으로 삼으면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내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네. 오늘 지치고 지금 힘이 빠졌는데 어떻게 30개를 내가 하나 내일 하지 뭐 하다 보면 또 작심삼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잠깐만 이번에 루틴 책을 쓴 저자로서 네. 우리 삶에 루틴이 필요한 이유 이걸 한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칼 융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 무의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네. 그 지배한 우리의 삶이 바로 운명이 된다.
아, 좋은 말 아닙니까? 아, 네. 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습관이죠. 그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되는 것이 루틴인데, 이 루틴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려면 그걸 의식적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습관들이 자동 세팅으로 발현이 되면 그야말로 칼 융이 얘기했듯이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반드시 여러분이 습관으로 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사실은 내가 이거 꼭 해야지 라고 하면 신경을 쓰게 되고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루틴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바로 명상 하고 했듯이 네. 그러다가 바로 그냥 차 한잔 마시고 바로 그냥 긁어먹으러 이렇게 하듯이 여기에는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준비 과정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도 안 들고 어떤 하여튼 자원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네. 자원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효율이 좋겠죠. 뭔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늘 그런 생산성을 발휘하고 있는 거니까 매우 좋은 겁니다. 그래서 루틴을 자기 자동화된 행동 세트를 반드시 갖추시면 굉장히 삶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 작가님 책 보고 나도 루틴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이 네. 아마 드실 것 같은데 네. 삶을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바꾸고 싶다면은 한번 이 루틴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가이드를 좀 주신다면은 네. 어떤 루틴을 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네, 제가 옛날에 이제 위즈덤 하우스라고 하는 네. 그 자기개발 넘버원 출판사 대표님에게 영향을 좀 받았는데 네. 그분은 자기개발의 화신이거든요. 네. 책도 엄청나게 보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그 역량 있는 뛰어난 리더가 되려면 네. 프로듀서의 입장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대요. 소비자의 관점이 아니라 네. 창작자의 관점. 그걸로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지치고 힘들고 하니까 뭔가를 소비하거나 누리거나 그냥 향유하는 데 바쁘죠. 그쵸. 유튜브를 봐도 네. 그냥 좋은 말이네. 우리 성장일기라고 하는 훌륭한 네. 유튜브를 봐도 듣고 흘려버려요. 네. 흘려버려. 네. 좋은 말이네. 그래, 부동산 투자 한번 해볼까? 그랬다가 까먹어. 네. 실천을 안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그럴 게 아니라 뭔가 요점 정리를 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변형해서 다시 한번 창작을 하고 이런 식의 창작자의 관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창작자로 살아가고 싶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도 이왕이면 책을 보더라도 그냥 대충 이렇게 슥슥 보거나 오디오북을 듣더라도 대충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반드시 내가 이거 가지고 뭔가 제2의 창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창작자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냥 흘려 듣지 않게 됩니다. 네. 저는 강의를 하나 듣더라도 반드시 정리합니다. 네, 메모로 정리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내 것으로 변형할까 2차 가공을 한번 한 뒤에 to do, to think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내가 재고해 볼 사항 요점 정리 네.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요렇게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to action 내가 이것도 한번 이걸로 행동을 해볼까? 이렇게 정리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본계적이라는 책도 있지만 네네. 본 것을 요약하고 네. 그다음에 깨달은 것을 적고 그다음에 적용할 것을 네. 또 한번 생각해본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들은 본 것만 합니다. 네. 거기서 두 스텝을 더 나가야 되죠. 바로 이게 창작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루틴을 이왕 만드신다면 네. 저는 적극적으로 창작자의 루틴을 갖추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한 성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저의 네. 창작의 루틴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오디오북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동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책을 따로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오디오북은 그냥 오디온이나 무슨 뭐 윌라나 이런 서비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뭐 예스24나 교보문고나 리디북스 같은 전자책에서
듣기 펑션, 듣기 그 기능을 말합니다. 네. 저는 주로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전자책을 종이책 잘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자책으로 듣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1.2배속 혹은 1.4배속의 수지니 모드, 아 예쁜 여자 목소리 모드로 네. 자주 듣습니다. 네. 그러면 수지니가 나를 위로하는 네. 아주 아주 다정다감한 느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지니의 아, 나긋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컨텐츠를 네. 즐기다가 갑자기 어 이건 필 받아, 어 좋아 그러면 보도 셰프의 이기는 습관 좋아 이 대목 네. 잠깐 멈춰 밑줄 쫙 손가락으로 긋습니다. 전자책이니까 네. 손가락으로 긋고 뭐 하이라이트 다 하고 메모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듣기로만 끝나지 않고 순간적으로 창작자로 네. 변신할 수 있는 껀덕지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근데 이제 오디오북의 좋은 점은 이동 중에도 되거니와 속도를 빨리 하면 거의 하루 빠른 얇은 책은 하루만 해도 다 읽고요. 네. 뭐 웬만한 책은 이틀만 해도 다 한 권 읽습니다. 이 종이책으로 읽으면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책 한 권 떼려면 그것도 잘 손이 안 가요. 다시 펼쳐야 되니까. 근데 이건 짜투리 시간에 이동하면서 그냥 계속 듣는 거거든요. 뭐 지하철 뭐 타기 전 아니면 화장실 가서도 듣고 볼일 보면서도 듣고 하니까 진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몇 줄 메모해놨던 걸 나중에 이건 저의 비법인데 나중에 따로 연락 주시면 네. 자세히 알려줄 텐데 네. 따로 그 몇 줄 쳐놨던 것들만 한꺼번에 텍스트로 정리합니다. 자동으로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네. 저는 창작자의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걸 단순히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저의 글감옥 루틴 할 때 다 그게 재료가 됩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갖다 쓰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다 표현을 바꿔줍니다. 아니면 뭐 팩트 자체는 저작권에 안 걸리거든요. 네. 어떤 소스나 뭐 데이터적인 네. 것은 그대로 갖다 써도 돼요. 출처만 밝히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가공하거나 저의 글감옥 할 때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전날 이동할 때 들었던 것들이 나의 그 다음날 창작의 소스가 됩니다. 이게 바로 창작자의 삶이죠. 네. 이게 저의 기본적인 루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왕 루틴을 만드시려면 소비자의 루틴이 아니라 창조적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갖추시기를 강추드립니다. 네. 아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창작자 루틴. 네. 그걸 지금 얼마나 동안 해오신 거예요? 그 창작자의 루틴. 창작자의 루틴은 그때 이제 첫 책 쓰고 나서부터 해온 거죠. 작가님이 그러니까, 성장의 원천이네요. 네네. 저의 성장의 원천은 15년 이상을 유지한 제가 이제 15년 동안 18권을 직접 쓰고 2권은 번역해서 20권을 낸 거거든요. 네. 제 이름으로 20권을 네. 15년 동안 내게 됐고 그게 다 모두가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것은 공식도 있지만은 네. 그 공식이 적용되기까지는 그걸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산을 할 때는 남들처럼 고통스럽게 생산한 게 아니고 창작자의 루틴이 있기 때문에 전날 다 퍼놨던 그 우물물들이 그 다음날에 저의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하게 됐고 그 한 사이클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되게 쉽게 모든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저만의 루틴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루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네, 그대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교보문고, 제가 좋아하는 교보문고가 네. 있습니다. 다른 서점도 사랑하지만은 네. 교보문고는 이제 창업 이념이 좋거든요. 네. 그 신창재 창업장가 예, 그 회장님이 교보 생명 원래 보험사였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노른자 알짜 땅이 광화문 1번지거든요. 네. 거기가 광화문 교보문고 자리잖아요. 네. 지금 어마어마한 부지에 그 만 평 가까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부지의 알짜배기 땅을 돈 안 되는 서점으로 지금 몇십 년째 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 그룹사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대요. 그거 뭐 어디 좋은 걸로 임대를 주고 나가면 훨씬 많은 돈을 벌 텐데 왜 이익률이 박리다매인 서점을 그렇게 운영하냐. 그래서 창업자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 나는 문화사업으로 사회에 뭔가 베풀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친 사람들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잠깐 책 보면서 쉬어가는 공간을 주고 싶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를 사랑하게 되는데 교보문고의 그
모토가 있습니다. 슬로건. 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거 있습니다. 그걸 제가 패러디해 가지고 네. 만든 말이 사람은 루틴을 만들고 루틴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야. 명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영어 강사 출신이니까 People make routines and routines make people. 이렇게 영어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네. 그만큼 내가 루틴을 정해서 세팅을 해놨다면 그 루틴이 나중에는 나의 운명을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루틴을 만드실 때 네.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BTS 루틴이 중요하다고. 네. 왜? 삼위일체라고 하는 완벽한 모델로 습관을 만들면 내 삶이 균형감 있고 되게 안정감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치우친 몸만 하는 거 뭐 운동만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운동, 몸도 건강도 챙기시고 나의 역량도 키우시고 나의 영성도 가꾸시는 이 BTS 루틴으로 반드시 이 책을 보고 힌트를 얻으셔서 나만의 루틴을 만드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고 루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